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미공군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 시스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BE-F-35와 같은 최신 전투기에 대규모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미공군은 60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이처럼 미공군이 최신 전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어떠한 점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인공지능의 컴퓨터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 풀에 거의 즉각적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비교 및 재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F-35, BE, F-15가 자랑하는 신속한 데이터 베이스 접속과 대량 정보 처리 기능 수행은 모두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전투기에는 어떤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것일까? 첫 번째로 F-35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F-35는 미로키드 마틴사가 개발한 전투기로 차세대 전투기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F-35 전투기의 가장 큰 장점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최강 스텔스 성능이지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 롤 전투기로도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수한 방어 능력과 목표 획득 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F-35 전투기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정보를 획득, 구성 및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공지능의 초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 정보 정리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ALIS라고 불리는 이 컴퓨터 시스템 덕분에 항공기의 제어 장치는 더욱 자동화되었으며 엔진이나 다른 항적 장치에 대한 정보를 다른 항공전자 장비에 무선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ALIS 구축 업체인 록히드 마틴에 따르면 ALIS는 F-35의 정보 인프라 역할을 하며 전 세계로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기술자에게 항공기의 상태 및 유지 관리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결과 F-35 조종사들은 조종석에서 인근에 날아다니는 작은 무인 항공기들을 제어하여 정찰 및 표적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드론에 탑재된 전자광학적외선 센서를 통해 실시간 화면 영상을 바로 F-35 조종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 조종석에는 기존의 기계식 계기판을 없애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해 최초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방식을 채택했다고 한다. 터치스크린 방식이 적용되어 다양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방 시현장치 허드 대신 통합 헬멧 시연기를 채택한 F-35 전투기이다. BE 비행관리 제어 프로세서 업그레이드는 2016년 8월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는데 미 공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그레이드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프로세서 처리량, 메모리 및 네트워크 속도를 수천 배 이상 향상시켰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프로세서는 자동 항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BE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을 촉진하는데 이 모든 기술은 조종사의 개입을 줄이고 가장 긴급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보다 빠르고 성능이 좋은 프로세서는 미사일 발사 시간 또한 크게 단축되어 BE 폭격기가 무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적이 공격에 대한 노출이 줄어드는 결과까지 가져왔다. BE는 현존 유일의 핵투발 능력을 가진 스텔스 전략 폭격기라는 점에서 더욱 존재 가치가 빛난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모두 운용이 가능하여 위력면에서는 견줄 만한 폭격기조차 없다고 볼 수 있다.